생각보다 쉽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저 포기할래요. 너무 어려워. Hi friends, 사리카 페나카.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오늘은 K-pop 게임 영상입니다. 무슨 게임이냐면요, 한국 가수 사진을 볼 건데 그 사진이 진짜 성이 아닌 가짜 성으로 뽀샵된 사진을 보고 원래 누구 사진인지 맞춰보는 게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 어? 카이! 어, 뭐야? 딱 봐도 카이인데요? 엑소 카이! 뭐야? 생각보다 쉽잖아요, 여러분. 어! 아, 잠깐만. 이걸 이렇게 가려서 보면 블랙핑크 그 로제 아니에요? 로제? 로제 같은데, 눈빛이. 오, 대박! 아우, 쉽구만! 너무 잘생겼어. 누구야, 이거? 너무 잘생겼어. 러블리즈 미주 아니에요? 미주?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화사! 아, 맞아! 아, 이게 속눈썹 없어서 못 알아봤어요, 속눈썹 때문에. 어? 나연! 트와이스 나연! 맞는, 어! 아, 이게 입술 색깔을 없애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진. 어, 라이관? 이거 라이관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라이관린인데? 누구야? 어, 대박이다. 에? 우리 혹시 남매 아닌가? 뭐 어렸을 때 헤어진 남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닮았다. 자, 제대로. 어, 나 너무 잘생겼어. 어, 잠깐만. 어, 이거 아는데? 여자 아이들 소연 느낌인데 눈빛이 소연. 아, 연어는 입술 색깔이 없어서 맞추기가 어려워요.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뻔하지. 어, 이거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 알죠? 방탄소년단 슈가. 맞아, 슈가. 이 눈빛은 슈가 말고 없어요. 자, 이분도 상당히 익숙한 그 눈빛이랑 세븐틴. 아, 맞아. 오케이. 어, 아, 리사. 어,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제가 리사 영상을 자주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역시 맞았어요. 어, 아, 뭐지? 아, 왜 트와이스가 생각나지? 아, 남자여야 되는데 속눈썹이 너무 예뻐서 못 맞추겠어요. 아! 오, 아, 너무 예쁘게 해서 못 알아봤어요. 아! 아! 그, 아, 이 가발 너무 안 어울려요. 갓세븐 진영. 오, 아, 역시 이거지. 잘생겼어. 아! 아! 너무 잘생겼어. 이 잘생긴 눈빛, 제가 좋아하는 있지 예지입니다. I wanna be me. 제 있지 최애는 예지입니다. 황예지.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누구지? 아, 슈가 같은데. 아, 왜 슈가밖에 생각 안 하지? 아, 백현. 아, 어떻게 백현이야? 어, 이거 뱀뱀! 이거 뱀뱀이야, 뱀뱀. 보자마자 알았잖아요. 역시.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익숙해. 잠깐만, 이 사람. 오말걸 아니에요? 유나, 미안해. 내가 이 누나 어떻게 몰랐어. 아,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 이거 잭슨. 아, 잠깐만. 아, 여자여야 되지? 잠깐만. 아, 미니! 맞아! 제가 또 최근에 미니랑 같이 드라마 찍었어가지고 알죠. 아, 이 사람 알 수 있는데. 자, 수염 없애보고. 자, 엄마. 자. 아, 지수! 아, 맞아! 아, 맞아! 아, 지수! 아! 오! 그 지수 너무. 너무 예뻐. 아는데? 아, 하나도 못 맞췄어요.
맞아. 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헐. 이것도 너무 쉬워. 왜냐면 이 눈빛이 션우 말고 없어요. 어. 여자 아이돌보다 남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 사람 뽀샵 너무 잘하신다. 잘해서 너무 못 알아보겠어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모르지? 뉴 이스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아, 저 뉴 이스트 팬미팅 꼭 갔는데. 아, 청아 맞아. 와, 대박. 제가 이거 생각해야 됐어요. 맞죠 제발 맞다고 해줘. 청아. 포기할래요. 너무 어려워. 아! 손나은. 아, 손나은 어떻게 몰랐지? 와, 이 영상이 더 어렵다. 메이크업 때문에. 어? 샤이니 민호.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 살아있어. 자, 정신 차려. 자, 2분. 아, 나연! 트와이스 나연! 나연 아니고 다현! 예스! 맞아요, 다현 생각났어요. 오, 마지막 초에 다현 떠올렸고요. 너무 익숙해요, 잠깐만. 바비! 맞아! 어? 와! 마지막 1초에 제가 온 생각을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바비가 떠올랐습니다. 바비. 어, 너무 예뻐. 바로 아이즈원 사쿠라님.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 맞아. 아유, 이거 어떻게 남자 얼굴이 너무 예뻐요. 처음에 쉬울 줄 알았더니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우, 쉽구만. 후반에는 약간 메이크업을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진짜 반대성이 돼도 멋있고 예쁠 정도로 역시 한국 아이돌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맞추셨는지, 몇 점 받았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어떤 K-POP 게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사리카.